1위비를 위해 10만 원 이하 수십 개의 드라이기를 직접 구매하여 비교해봤대. 동일 회사의 비슷한 라인업들도 3개 이상 써보고 유명한 제품들은 직구까지 하며 비교해봤대. 그렇게 구매수와 리뷰수가 많은 제품 8개를 추려 미친듯이 파고들어 비교해봤대. 24년 10만 원 이하 최고의 가성비 드라이기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한대. 뭐 긴말 찌끄릴 필요 있어? 비교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최대 풍속 비교. 자, 드라이기 하면 가장 관심있게 보는 성능이 바로 바람이 얼마나 세냐잖아. 드라이기 관련 가장 직관적이고 명확한 스펙인지라 브랜드에서도 맨날 판매 페이지에 허구한 날 다들 무슨 울트라제트 키왕짱 모시갱이 못어 써서 다들 우리 풍속이 좋다고 오지게 자랑한대. 이렇게 다 본인들이 최고라고 주장하시면 비교해드리는 게 내 역할 아니겠어? 동일한 풍속계를 통해 각 드라이기의 토출구 바람 속도를 0.01 단위로 측정해봤대. 그 결과는 캬, 역시 바람의 전설 JMW가 명성대로 1위를 차지했대. 유닉스와 라이펀 세 브랜드가 13mps대로 치열 1위권 각축전을 펼쳤는데 아주 근소하게 JMW가 탑을 차지했대. 풍속 하나로 입소문을 탄 브랜드인 만큼 진짜 머리 말려보면 이 머리카락 날리는 게 거진현직 프로 황년이급이대. 2위는 유닉스의 신형 드라이기였대. JMW와 유닉스의 경우 중국산 제품들이 점거해버린 중소형 가전제품 영역에서 몇 안 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하고 있는 국내 강소기업들이대. 헤어 제품에서 한 따까리 해주시는 브랜드들인 만큼 풍속으로 1, 2위를 싸그리 먹으며 파리올림픽급 국뽕차오르는 순위를 보여줬대. 3위 라이펀까지는 확실히 중위권과 풍속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대. 풍속 비교 정리. 최강의 풍속은 역시나 명불허전의 JMW였고 유닉스 또한 거의 비슷한 수준의 탑급 풍속을 보여줬대. 강한 풍속의 경우 머리를 빠르게 말리는 것과 연관이 깊은 스펙인 만큼 바쁜 아침 빨리 머리를 말려야 하는 사람, 머리가 길거나 딸들이 많은 집은 이 스펙에서 상위권 브랜드들을 눈여겨보면 될 것 같대. 최대 온도 비교. 풍속만큼은 아니지만 드라이기에 있어 중요한 스펙 중 하나가 바로 온도대. 경험해보니 풍속은 머리 를 빨리 말려주는데 영향을 끼치지만 온도는 머리 건조와 세팅 두 가지 영역에 모두 영향을 끼치는 요소였대. 다만 이 온도라는 게 너무 높기만 하면 두피가 너무 뜨거워져서 오히려 빨리 말리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마냥 높은 게 좋은 스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영역이었대. 뭐 어찌됐건 순위는 궁금은 하잖아. 단순 토출구의 온도보다는 실제 머리카락이 받는 실온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15cm 거리에서 가동한 지면의 간접 온도를 측정해봤대. 그 결과는 온도 감기 중 가장 높은 온도는 파테크였대. 그 외 100도가 넘는 건 파테크, 블라우풍트, 라이펀 브랜드가 있었대. 의외로 유닉스가 가장 강한 온도에서 60-70도 온도를 보여 최대 온도는 가장 낮았대. 최대 온도 비교 정리. 고데기급 뜨거운 열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파테크, 블라우풍트, 라이펀, JMW를, 고열까지는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마타하리, 미지아, H20, 유닉스 쪽이 더 맞을 것 같대. 개인적으로 아이들 머리 말릴 때는 열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계통의 제품들이 더 적합했대. 건조 비교. 드라이기 구매 최대 포인트 중 하나는 역시나 머리를 빨리 말려주는 제품이잖아. 진심 바쁜 아침 머리 말리는 시간 단축은 삶의 질 수직 상승시켜주는 키포인트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빡세게 테스트해봤대. 먼저 찐 머리카락 테스트. 자연모 100%의 마네킹 머리에 물을 적시고 수건으로 닦은 후 무게를 재고 그 이후 드라이기로 2분이라는 동일 시간 동안 최대한 동일한 스냅으로 머리를 말린 후 줄어든 무게를 측정해 건조시킨 물의 양을 비교해봤대. 진짜 변이 통제를 위해 이 머리의 수분량 오차를 5g 내로 최소화시키기 위해 진심 피똥 쌌대. 보면 수북히 빠진 머리카락과 매번 동일하게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쇠수건을 써서 바닥이 진심 난리대. 아, 이렇게 고생한데 거기 구독 안 하고 보는 형님 눈인데 제발 구독 좀. 아무튼 자, 결과는 1위는 2분간 25g을 말린 JMW 라이펀 유닉스가 차지했대. 건조량이 가장 적었던 제품 대비 무려 건조량이 25%나 높았대. 확실히 머리카락을 말릴 때 가장 연관관계가 큰 건 역시나 풍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위를 차지한 세 브랜드 모두 풍속에서 1, 2, 3위를 차지한 브랜드들이었대.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니 아무리 5g의 범위라고 해도 미세하게 변인 차이가 있어서 아예 변인을 완벽하게 통제한 2차 건조 테스트를 진행했대. 벌레의 물기를 적신 후 물을 짜서 정확히 295g을 맞춘 후 수건의 20cm 거리에서 드라이기를 고정시킨 후 2분간 건조 테스트를 진행했대. 진심 1g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동일한 환경을 맞추기 위해 전완근 터질 때까지 걸레를 조금씩 짜서 무게를 맞추는 짓을 8번이나 했대. 아무튼 이 결과는 와, 여기서는 완벽한 단독 1등이 나왔는데 바로 JMW였대.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 바람과 열 모두 영향을 끼치는 테스트였는데 두 스펙 모두 훌륭한 JMW가 21g을 건조시키며 1위를 먹었대. 고정 건조 테스트는 아무래도 온도가 높은 것도 빠른 건조에 영향을 끼쳐서 최고 온도가 높은 제품들도 상위권에 포진했대. 다만 머리는 이렇게 고정해서 말리면 두피 빵꾸나니 실제 머리카락을 말리는 실전 속도는 마네킹 테스트가 더 가까워 보인대. 건조 비교 정리. 머리카락을 빨리 말리는 건 역시나 명불허전의 똥파워 JMW가 차지했대. 두 영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만큼 확실히 건조 관련 보법이 다르대. 이 가격대에서 빠른 건조
제로만큼은 가장 확실한 성능을 보여줬대. 세팅 편의성 비교. 드라이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 뽑자면 바로 아까 말했던 빠르게 머리를 말리는 것과 머리를 쉽게 세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대. 단순히 빨리 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스타일링을 원하는 방향으로 세팅하는데 드라이기가 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빠르게 머리를 말리는 영역에서 중요한 건 앞서 말했던 최대 풍속과 최고 온도 같은 성능의 고점이라면, 이 세팅의 편의성 영역에서 중요한 건 성능의 조합을 위한 다양성이 중요하대. 이런 세팅 편의성을 높여주는 스펙들을 모아 한 장표로 싹 정리해서 떠먹여드리면 다음과 같대. 그냥 심플하게 순위를 매기자면 세팅 편의성에선 유닉스가 압도적인 1위다. 우선 머리 세팅을 위해선 세심한 컨트롤이 중요한데 이걸 완성시켜주는 게 온도와 풍속의 단계 디테일이대. 당연히 온도와 풍속의 단계가 많을수록 다양한 상황에 맞춤형 세팅이 가능해진대. 온도 단계의 경우 냉풍을 제외한 온도 단계에서 유닉스 JMW H22 3단계로 2단계인 타 제품들 대비 1단계가 더 많았대. 유닉스가 독보적인 수치를 보여준 건 이 풍속 단계였는데 무려 4단계로 거의 현직 풍둔술사급 컨트롤을 보여줬대. 풍속을 단계별로 비교한 수치를 보면 유닉스의 경우 13m/s, 11m/s, 8m/s, 그리고 3m/s라는 비교 대상 중 유일한 미속 단계를 가지고 있대. 이게 특히 4기급 성능을 보여줄 때가 고정 세팅할 때인데, 높은 열로 세팅할 때 바람이 세면 흔들려서 원하는 형태로 고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건 높은 열 단계와 이 미속 조합을 통해 똥손도 고정 세팅을 상당히 편리하게 만들어줬대. 이렇듯 세팅을 할 때는 머리의 방향과 위치 등에 따라 온도와 풍속을 페이커급 컨트롤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선 온도와 풍속 버튼이 따로 있는 분리형이 유리하대. 풍속 단계에 따라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JMW나 H20 같은 일체형의 경우 온도와 풍속 단계가 3단계더라도 온풍과의 조합이 3가지밖에 안 되는 반면, 온도 단계와 풍속 단계가 각 2단계더라도 버튼이 따로 있는 분리형의 경우 온풍 조합이 4가지로 더 다양해진대. 근데 유닉스의 경우 온도 3단계, 풍속 4단계가 분리형으로 따로 존재해 여기서 파생되는 온풍 조합이 무려 12가지라는 엄청난 다양성을 보여준대. 생각해봐, 카드 게임을 하더라도 패가 12가지인 사람을 4가지 3가지 패로 어떻게 이기냐고. 게임이 안 되지. 단독 쿨 버튼도 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능인데,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을 버튼 하나로 빠르게 바꿔줄 수 있는 버튼인데 유닉스는 활용점정으로 이 단독 쿨 버튼까지 갖췄대. 세팅 편의성 비교 정리. 세팅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냥 다 유닉스 제품이대. 세팅 관련 단계의 다양성과 편리성 모두에서 타 제품들을 그냥 앞설한대. 미용실 가면 디자이너 쌤들 다이슨은 많이 안 쓰고 유닉스 제품들을 많이 써서 왜 그럴까 했는데 테스트해보니 알겠대. 세팅은 그냥 다 유닉스였대. 다만 미용실 선생님이 사용해본 결과 역시나 온도가 좀 낮아서 일반인 수준의 세팅은 괜찮겠지만 프로가 사용하기엔 열이 좀 부족한 느낌이라고 말했대. 좋은 비교. 진짜 시끄러운 가전 탑티어에 항상 랭크되는 게 바로 이 드라이기다. 문제는 소음도 그지같이 큰데 머리를 말려야 하다 보니 이 고막 근처에서 가동시켜야 해서 달팽이건 대폭발할 것 같은 기분 씨게 든대. 그래서 가급적 소음이 적은 제품이면 좋은데 1m 거리에서 1분간 1초 단위로 측정한 평균 소음을 체크해봤대. 그 결과는? 먼저 냉풍의 경우 가장 조용했던 건 미지아와 유닉스였대. 최대 풍속에서도 약 70dB대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조용했대. 좀 놀라운 점은 보통 소음은 풍속과 비례하는데 유닉스의 경우 풍속 2위임에도 소음은 가장 적은 중에 속했다는 거다. 하위권의 경우 주로 소음이 약한 DC 모터 제품들이었는데 1위권 제품들과 비교하면 4dB 이상 차이가 있어 실제로 들으면 격차가 느껴지는 편이었대. 여기까지는 냉풍시 소음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역시나 뜨거운 온풍 쪽이잖아. 온풍시 소음 결과는 다음과 같았대. 온풍 1위는 냉풍 1위를 차지했던 미지아가 다시 한번 챔피언을 먹으며 통합 1위를 거머쥐었대. 유일한 72dB대 소음을 보여줬대. 온풍 소음의 경우 의외로 DC와 BLDC와의 차이가 별로 없었대. 아무래도 열 관련 소음은 모터가 돌아가는 소음과 별개의 영역으로 가성비 라인에선 큰 격차 없이 거기서 거기인 걸로 보인대. 소음 비교 정리. 소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미지아 제품이 가장 조용해서 좋았대. 냉풍에선 그래도 유닉스 제품도 꽤 조용한 편이었고 온풍 모드에선 큰 차이 없이 대부분 시끄러운 편이었대. 편의사항 비교. 드라이기에서 편의성이란 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오래 사용하면서 느낀 있으면 편리한 몇몇 포인트들이 있었대. 우선 첫 번째로 흡입구불 리어부대. 이게 바람을 흡입해서 모터로 뿜어내는 구조상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 흡입구에 먼지가 쌓이기 쉽상이다. 이게 흡입을 방해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좋은데 분리가 되면 청소가 더 쉬워진대. 이게 유닉스 JMW H20 파테크 블라우풍트는 완전 분리가 가능해 시원하게 물청소 조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이펌, 미지아, 마타하리 같은 해머형 드라이기의 경우 이게 탈착은 되는데 선 때문에 완전 분리는 안 돼서 물청소하긴 좀 어렵다. 두 번째로 순환 모드 여부다. 이게 그냥 뜨거운 온풍으로 말리자니 소중한 내 뚜껑 다 소각될 것 같고 그렇다고 냉풍으로 말리자니 너무 오래 걸리는 드라이기의 딜레마가 있대. 냉풍 온풍을 버튼으로 계속 수동으로 바꾸자니 손가락 류
류머티즘 낭낭하게 올 것 같은 기분 시게 된대. 바로 이럴 때 순환 모드가 유용하대. 냉풍과 온풍을 각각 3-4초 정도로 번갈아 가면서 자동으로 변환시켜줘. 아까 말했던 드라이기의 딜레마를 해결해준대. 이 순환 모드의 경우 유닉스, 라이펀, 미지아, 마타리가 탑재하고 있대. 세 번째로 노즐 결착 방식이다. 이게 일반적인 노즐의 경우 아기가 맞아 들어가게 해서 결착되는 형태이다. 이런 방식의 경우 주로 가격이 싼 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긴 한데 오래 사용하면 좀 헐거워진대. 이렇게 되면 머리를 말릴 때 계속 흔들어야 하는 드라이기의 사용 방식상 이 노즐 방향이 좀 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대. 근데 노즐에 자석을 넣어 마그네틱 방식으로 된 제품은 일단 노즐을 탈부착하는데 훨씬 편리하고 장기간 써도 노즐 틀어짐 현상이 덜하다는 게 장점이다. 이런 마그네틱 방식은 유닉스와 마타리가 가지고 있었대. 마지막으로 이 긴 줄을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파테크, 블라우풍트, JMW를 제외한 제품들은 모두 정리형 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 정리형 벨크로드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되어서 편리했대. 편의사항 비교 정리. 주요 편의사항을 모두 만족시킨 브랜드는 유닉스 제품이었대. 편의사항은 없어도 뭐 사실 쓰는데 문제는 없는데 있으면 편리한 부분인지라 구매 결정적인 역할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참고 수준으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대. 무게 비교. 이 드라이기라는 제품군의 특징이 장시간 손에 들고 흔들어 제껴야 하는 특징상 무게가 중요하대. 무거우면 장시간 사용 시 도가니 비명 지르시거든. 그래서 본체 무게를 측정해봤대. 그 결과는 플러스에어의 H22 386g으로 독보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대. 2위는 유닉스, 3위는 라이펀, 4위는 미지아로 400g 근처의 무게를 보이며 2위권을 형성하는 모습이었대. JMW의 경우 화끈한 바람 세기와 화력을 겸비한 만큼 무게도 400g 중반대로 가장 무거웠대. 무게 비교 정리. 가벼운 제품이 가장 중요하다면 H20 제품이 제일 좋았대. 유닉스, 라이펀, 미지아 등 2위권 무게만 되어도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대. 가격 비교. 자, 10만원 이하의 가성비 제품들 비교인 만큼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얼만데? 자는 쿠팡 판매가 기준으로 정리한 가격은 이렇대. 확실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DC 모델을 쓴 블라우풍트와 파테크가 정말 압도적인 가격대인 2만원 초반대를 보여주며 1, 2위를 차지했대. 5만원 중반대의 경우 H20과 미지아가, 9만원대 가격의 경우 마타리, 유닉스, JMW, 라이폰 등이 차지했대. 가격 비교 정리. 닥치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냥 DC 모터를 쓰는 파테크와 블라우풍트를 사면 된대. 성능 대비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제품은 직구 제품인 미지아 제품이었대. 성능과 다양한 편의성 등이 뒷받침되는 제품들은 아무래도 9만원 정도는 줘야 구매가 가능했대. 종합형.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각자 본인에게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서 구매하라 라고 말하면 칼.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1이나 찌끄려봐 라고 말하시는 게 우리 형님 누님들이잖아. 그래서 내 입장에서 딱 하나를 사라면 개인적으로는 유닉스 제품을 살 것 같대. 일단 기본적인 주요 스펙들인 최대 풍속, 건조 속도, 소음, 무게 등에서 2위권 밖으로 밀리지 않는 전영역 탑급 성능을 보여줬대. 거기에 온도 단계와 풍속 단계가 가장 많고 온도 풍속 분리형 버튼이란 특성 덕분에 세팅 편의성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대. 플러스 편의성 옵션에서도 주요 포인트들을 다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 덕분에 JMWA은 2위 수준 발군의 건조 속도와 독보적인 세팅 편의성이라는 드라이기 본연의 목적 모두 밸런스를 잘 맞춘 제품이라고 본대. 거기에 국내 제조의 강소 기업으로서 AS도 나름 잘 대응해줄 거란 부분도 주요 구매 포인트대.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프로급이 쓰기엔 세팅열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건 아쉬운 점이다. 유닉스 제품에 머리를 빨리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역시나 JMW가 맞는 선택이라고 본대. 독보적인 풍속을 바탕으로 건조 테스트 정영역 1위를 차지한 제품이니만큼 딸부잣집이나 바쁜 아침 타이머 택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다. 열도 꽤 세서 강한 세팅으로 활용 가능한 것도 강점. 가격 대비 성능비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미지아 제품을 직구하는 게 좋다고 본대. 소음 부분에선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건조 속도도 2위권으로 빨랐고 풍속이나 무게도 준수했대. 그러면서 가격은 5만원 이하라는 미친 가성비를 보여준대. 다만 직구라 AS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은 단점이다. 이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